지금부터 마지막 트리오 여덟 번째, 첫 번째 프라이머리 동작은 뭐냐면 바로 크런치입니다. 크런치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먼저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하시는데 스틱을, 자, 발을 걸고 스틱을 뒤로 넘긴 상태에서 편안하게 걸어놓으세요. 걸어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어깨에다 걸어놓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우세요. 누우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틱을 머리 뒤에 쪽에다가 편안하게 받치듯이 하시면 되고 어깨는 내려놓으시고요. 너무 보폭을 좁게 잡지 마시고 조금 넓게 잡으세요. 그래야지 어깨에 부담이 덜 되니까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볍게 튜빙이 밴드가 내 몸을 자연스럽게 일으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힘만 쓰시면 돼요. 그냥 복부에다가 힘을 전달해만 주시면 돼요. 가볍게. 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밴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를 이용해서 배에 힘을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잘못하는 방이 뭐냐면 크게 이렇게 크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쓸데없는 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작이 전혀 여러분들이 복부에 힘이 오히려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부만 집중하셔서 편안하게 호흡만 조절하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펴주고 펴주고 그렇죠. 그래서 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잘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살짝 얹어 놓은 상태에서 텐션의 길이 방향을 그대로 내 복부 쪽하고 맞게끔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그 밴드 길이만큼 조금 더 자, 다리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부는 활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놓으면 그만큼 활성이 덜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놓는 것만으로도 복부는 활성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 몸을 가깝게 만들어 놓는 놈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